안녕하세요. 로봉 대성입니다. 섹션 3 컴퓨터의 분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컴퓨터의 분류에서는 그 취급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급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데이터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데이터다. 즉, 셀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울러 숫자, 문자, 1, 2, 3, 4, 그죠? 하나, 둘, 셋, 넷, 문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디지털,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디지털 컴퓨터고,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연속적인 물리량이에요. 연속적인 물리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이렇게 생긴 신호가 바로 디지털 신호예요. 올라갔죠? 내려오죠? 올라가죠?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를 0, 올라갔을 때를 1.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고, 아날로그 신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다르죠? 그래서 연속적인 물리량은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전류, 온도, 속도, 그죠? 진폭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뚜뚜뚜뚜 그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개념이죠. 또 거짓말 탐지기, 그죠? 그게 다 아날로그예요. 어찌됐든 아날로그 컴퓨터 연속적인 물리량 아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또 디지털 같은 경우는 논리회로죠. 우리 디지털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개념이 바로 논리회로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 아날로그에서는요, 증폭회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진폭, 증폭,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증폭. 그래서 아증, 암기 속성, 우리 또 아연,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 아증, 아 짜증 날때 아증, 증폭회로.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시험장에서 혼돈 안 오세요. 여러분들, 중에 중요합니다. 애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혼돈하지 않게끔만, 그죠? 아연, 연속적인 물리량, 아날로그, 아연, 아증, 짜증, 아 짜증 나, 아증, 증폭회로.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미적분 연산입니다. 아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산 속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거고요. 아날로그는 디지털에 비해서 빠르다. 아빠. 그죠? 아빠, 힘내세요 할때그 아빠. 그래서 아연, 아증, 아미, 아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또 혼돈을 쉽게 디지털이 더 빠르지 어떻게 아날로그가 더 빨라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빠예요 여러분들. 아빠 신경 쓰시고요. 정밀도는 이제 디지털은 필요한 한도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0.01까지인데 제한적이다. 아재, 그죠? 아울러 기억장치 프로그램 디지털은 필요하죠. 하지만 아날로그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억장치 프로그램이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아무튼 디지털 아날로그 어떤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쓰느냐, 아날로그 데이터를 쓰느냐, 어떤 걸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구분된다는 얘기죠. 아울러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하이브리드가 잡종, 혼합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만을 조합한 컴퓨터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요.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가면 혈압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딱 넣으면은 혈압 재면서 이제 숫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혈압 측정기 같은 게 하이브리드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시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숫자로 뭐 10시 이렇게 나오는 게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바늘시계라 그러죠, 보통? 이게 아날로그 신호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 여기 있죠. 지금 우리 교재에도 있다시피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시계예요. 잡종 시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 시험 문제 너무너무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특징 잘 알고 가시고요. 또 암기 속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암기 속속 다시 한번
자,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이다. 아연, 그죠? 그 다음에 아빠, 아날로그 빠르다 말씀드렸었고, 아증, 아날로그 증폭 회로다, 그죠? 아미, 미적분, 여러분들 툭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아재,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암기 속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 연속적, 아빠, 빠르다, 아증, 증폭, 아미, 미적분, 아재, 제한적이다. 됐죠? 아울러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 요소는 진폭, 파장, 위상, 전부 다 같은 의미죠. 연속적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올라가냐 내려오느냐, 그죠? 그래서 진폭, 파장, 위상,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입니다. 특성 요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진폭, 파장, 위상,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 요소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아울러 이 샘플링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요, 샘플이라는 건 어떤 건 표본,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그 소리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을, 그 밸류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 그걸 다 우리는 샘플링 한다, 요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아연, 이건 알고 있었던 것이고, 소리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그죠? 일정한 주기라는 건 이제 샘플링 하겠다, 샘플을 따오겠다라는 뜻이죠. 일정한 주기로 측정한 다음에 그걸 갖다 디지털로 숫자화 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샘플링 한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요. 자, 아까는 이제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전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죠? 전용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뭐 군사용이라든가 기상 관측, 자동 제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전용 컴퓨터라고 하고요, 스페셜. 그 다음에 범용, 제너럴, 일반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우리 범용성 컴퓨터 특징할 때 범용성 배웠지 않습니까?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또 호환성은요, 그렇죠? 호환성이라는 건 서로 이기종 간의 컴퓨터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성격, 성질, 호환성, 범용성, 호환성, 단창조성은 없다 말씀드렸었어요. 범용성이라는 거기 또 낫지 않습니까? 범용, 다양한 분야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게 바로 범용 컴퓨터예요. 자, 이거는 전용이냐 범용이냐, 이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하지만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아까 말씀드렸었죠?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하고 이제 그 마이크로 컴퓨터의 분류인데요. 처리 능력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PC방 간다 그랬을 때 그 PC가 퍼스널 컴퓨터예요. 퍼스널은 개인의 이런 뜻이 있죠. 개인적인 컴퓨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C방 의외로 우리 저 중고등학생 여쭤보면은요, PC가 여러분들 가는 PC방, PC가 뭐 약자입니까? 그럼 잘 모르세요. 저 고기 FISH, PC라고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PC입니다. PC. 그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스크탑. 데스크탑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휴대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노트북. 그죠? 그 다음에 랩톱. 그 다음에 밤톱.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도 불러요. 작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인데,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좋아요. 크기는 뭐 비슷비슷했지만 가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규모에 미니 컴퓨터의 성능을 집약시킨 고성능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해상도의 그래픽, 그죠? 하지만 요즘 컴퓨터는 거의 워크스테이션급 정도로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죠, 요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무색해졌지만, 예전에 초창기 때 개인용 컴퓨터 뭐 그 XP286, 뭐 386 요때쯤 해서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게끔 나왔던 게 바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그 펜티엄급의 컴퓨터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죠? 자, 워크스테이션 그 정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소형 컴퓨터, 미니 컴퓨터라고 하고요. 뭐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여요. 대형 컴퓨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가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이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 슈퍼 좀 비싼 컴퓨터죠. 그래서 초고성 컴퓨터인데 얘는 이제 기상관측,
우리 저 기상 관측 뭐 지진 예측한다거나 그래서 그 기상 관측이나 예보,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에서 빠른 계산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슈퍼컴퓨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개인형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이나 소형이나 대형이나 슈퍼나 뭐 각각의 특징만 대충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더 중요해요. 아까 그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뭐 발음도 잘 안 나네요. 다른 분류인데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만 잘 알고 가시고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크기하고 뭐 그 처리 용량 속도 뭐 이렇게 그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요. 뭐 요즘은 뭐 잘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 미니, 그 다음에 메인, 대형, 그 다음에 슈퍼. 이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혹 가다 시험 문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 컴퓨터,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서 휴대가 가능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장난을 쳐요. 데스크탑은 아까 제가 책상 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랩이라는 게 무릎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외국에서는 이제 노트북을 갖다가 노트북이라고 그러지 않고 랩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불려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그죠? 뭐 A4 용지 크기만한 크기, 뭐 요즘은 노트북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이제 랩톱이 노트북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 팜톱, 팜이라는 게 저 L이 무금이고요, 손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조그만 거 아니겠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DA라고 나와 있는데요. PDA가 이제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개인의 어떤 디지털적인 보조 장치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전자수첩, 이동통신, 컴퓨터 등의 기능이 있다. 휴대가 가능한 개인용 정보 단말기다 이렇게 돼 있죠. PDA. 아 옛날이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그죠? 이제는 이 팜톡 컴퓨터 같은 경우 PDA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무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팜톡 같은 경우는 PDA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쓰였던 용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무난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이번 섹션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목 터져라 그죠? 강조해드린 거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그거 여러분들 특징 달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섹션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섹션별로 강의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강의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섹션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